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가 지금 뭐 야단 법석이네요. 마크롱이란 분도 참 대단하네요. 예. 젊은 대통령답게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배포가 있네요. 우리보다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도 연금 개혁을 지금 하네요. 프랑스가 엄청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여러분들, 예,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파업에 참여해가지고 쓰레기가 여러분들 뭐 산을 이루고 썩은 냄새와 진동을 하더라도 끄떡 안 하는 겁니다. 예.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죠. 기계가. 예. 타협하고, 예, 좌고우면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로 뻥치는 건 할 수 있겠죠. 프랑스가 여러분들 결국 연금계획을 밀어붙이네요. 예. 열차가 멈추고 교실이 문을 닫고 발전소 가동이 여러분들 중단되고 쓰레기가 이런 쌓이고 하더라도 마크롱은 마이웨이입니다. 예.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연금이 지금 적자가 나기 시작했으니까 적자액도 많은 게 아닙니다. 현재 62세부터 받는 거를 2년 정도 늘리자. 64세부터 받기로 하자. 그리고 그것도 갑자기 늘은 것이 아니고 매년 석 달씩 수급 연령을 높여가지고 2030년에는 64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하자. 예. 지금은 연금을 완전히 받으려면은 42년 정도를 일해야 되지만 이걸 43년 정도 늘리는 내용,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자. 예. 이게 지금 젊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분들 62세에서 64세까지 매년 3개월씩 늘려가지고 좀 더 일하고 더 받자. 예. 야단 법석이 난 겁니다. 예. 데모가 나고 여러분들 뭐, 예, 지금 쓰레기 대란, 환경미화원들 파업에 이름 동참하고 이 정도가 됐으면 이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같았으면 다 꽁무니를 쳤을 겁니다. 끄떡 없는 겁니다. 예. 정말 대단하네요. 예. 연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우리의 자녀와 손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프랑스인들이 조금 더 오래 일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과시킨 겁니다. 돈을 많이 줍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너그러운 연금 제도를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일할 때 실질 소득의 74%를 연금을 받습니다. 인생의 4분의 이상을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프랑스인은 은퇴를 인생의 오후 축복받은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궁금한 것은 이런 연금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냐 이야기죠. 뭐 누구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제도죠. 후한 연금 제도, 너그러운 연금 제도, 누구든지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지불 여력이 있냐 이야기, 지불 여력이.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아야 되고 우리가 최소한 인간적인 여러분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연금을 받아야 된다. 이해한다 이야기죠. 이해하는데 누가 그걸 지불할 거냐. 당신들이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지불 여력이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열차를 멈추고 이런 분들의 입장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청소 미화원들이 이런 반항을 하고 이렇게 미화. 그러나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분들은 왜 내가 여러분들 연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줄이느냐.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보지만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는 이런 대통령은 매크로하게 전체적인 시각을 보니까 이런 연금 제도를 가지고 프랑스가 지탱이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불 여력이 없다는 거죠. 이 연금 제도가 여러분들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위를 전국적인 시위를 6차 7차 8차 9차 하더라도 돈을 지탱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연금 제도를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프랑스 이야기 아니 그게 누구 이야기, 그게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불 여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여러분들이 140조 정도 지금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70조네요. 미적립 부채라는 것은 나가야 돌 하고 지금 적립된 것은 격차입니다. 평균 수명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금액하고 지금 적립된 기금이 170조 정도 적자가 생긴 겁니다. 지금 적자 늘어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여러분들 불과 4년 사이에 얼마 늘어났습니까? 70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사학연금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엊그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뭘 봤느냐, 그 바로 밑에 이름 중앙일보에서 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 1인당 월 평균 남성 345만 원, 여성 342만 원.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아마 불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이런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크죠. 2, 3일 전에 이것을 공병호 TV에 다룰 때 저는 이 숫자를 딱 보고 이런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런 액수를 유지를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때 여러분들 아 이건 유지가 안 되겠구나. 돌아가신 송자 선생님이 인연이 있었는데 송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퇴직해가 여러분들 연금을 받아보니까 이게 유지가 되겠냐. 우리 세대는 괜찮은데 이 제도가 유지가 되겠냐. 사립대학 교수님들한테 1인당 월 평균 345만 원 정도 지불하고 이 연금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 지금처럼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입니다. 예. 매년 뭡니까? 20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 연금 수령자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20조, 30조, 40조 늘어날 겁니까? 이건 누가 지탱할 겁니까? 또 세금으로 몰아줄 겁니까?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유지 안 됩니다. 나는 딱 이 액수를 보고 국민연금보다 이런 최소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연금하고 이런 군인연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이런 군인연금하고 적자가 천조지 않습니까? 1년에 100조씩 늘어나는 겁니다. 군인과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노후에 약속한 돈하고 지금 적립되어 있는 돈하고 차이가 뭡니까? 천조입니다. 천조. 1년에 100조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연금계획을 기치를 올렸지만 나는 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예, 그걸 관철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044조 7천억을 기록했다.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기사입니다. 1년 만에 100조 5천억이 증가하고 처음으로 천조를 넘었다. 2002년 22년도에 아마 100조 이상 넘었을 겁니다. 1년에 적자가 100조씩 쌓이는 겁니다. 2016년에 752조 정도 적자였는데 2021년도 4년 만에 300조가 늘어난 겁니다. 매년 100조 이상 정도 여러분들 연금 충당 부채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불하기로 약조한 부채입니다. 예, 그 부채가 천조입니다. 매년 100조 이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프랑스 보고 프랑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데 연금 충당 부채가 여러분들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구나. 사심을 내려놓으면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한 번 더 해먹는 거 빼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은 이거 뭐 그냥 예상 가능한 미래를 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네요. 이 마크롱을 77년생이지만 경력이 다채롭고 파리 정치대학교 국립행정학과를 나온 전형적인 프랑스의 엘리트입니다. 재무부 산하의 금융조사관을 하다가 정부 부차를 떠나서 투자은행 로스차일드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감각이 있겠네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래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예. 그런데 그 많은 뭐죠? 예.
그냥 정부를 진동하는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도자는. 예. 우리의 자녀와 손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게 프랑스인들이 조금 더 오래 일하고 일하기로 결정했다. 예. 상원에서 아마 통과된 모양입니다. 예. 뭐 시위가 아주 격렬하네요. 몇십만이 모이는데 예. 이날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상원에서는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계획안이 1차 통과됐다. 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계획안. 예. 우리가 남 이야기 할 게 아닙니다. 예. 오늘 여러분 참 우리가 문제가 많다. 예.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